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연락처와 약속 장소를 쉽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봄TV 장혜영입니다. 우리가 단톡방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약속 장소를 정했을 때그 연락처를 공유하고 위치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연락처를 보내고 또 만날 장소에 위치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보실게요. 스마트폰 준비하세요. 내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카카오톡을 들어갑니다. 내가 가입돼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시고요. 저는 지금 단톡방으로는 할수 없어서 나와의 채팅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친구 탭에서 내 채팅을 들어가시고 나와의 채팅으로 들어갔습니다. 메시지 넣는 창을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연락처라고 쓰여 있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터치를 하시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가 있고 연락처 보내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연락처 보내기를 할 거예요. 연락처 보내기 터치하시고요. 그러면 연락처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들이 쭉 나오고 이쪽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을 검색을 하면 됩니다. 저는 장혜영 뷰티앤헬스의 장혜영이라는 사람을 저는 이 연락처를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장혜영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전송을 하면 장혜영이라는 사람의 연락처가 뜨게 됩니다. 채팅창에. 그러면 받으시는 분은 이것을 터치해서 보시면 되세요. 자, 터치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름이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오면서 내가 저장했던 부분들이 다 전송이 돼요. 이럴 경우에 받으시는 분은 이 부분을 저장을 하면 내 스마트폰에 이분의 연락처가 저장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단톡방에서 우리가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면 지도 앱이나 내비에서 찾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지도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면 위치 정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로 오세요라고 할 때는 이 위치 정보를 보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위치 정보 보내기라고 되어 있고 주소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정보 보내기를 터치를 하면 바로 채팅창으로 제가 있는 곳의 주소와 그리고 카카오 맵하고 카카오 티까지 모두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곳에 지도가 검색이 되고요. 보시면 여기 내비나 카카오티 지도가 모두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카카오 맵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터치를 해보시면요. 활용을 할수 있게 지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카카오티를 터치를 하시면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 대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도 찍어드렸습니다. 카카오티 부르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티를 활용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영상을 제가 찍어놨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다시 가셔서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오른쪽 상단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쉽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내 위치가 아니고 어느 장소가 정해졌다라고 하시면 그 장소를 검색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지도라고 되어 있는 곳을 터치를 해주세요. 장소명으로 검색을 하신다 그러면 서울시청에서 만난다고 한다면요. 서울시청을 검색을 하시고 돋보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청 중에서도 검색 결과가 여기 보시면 15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청도 있고 서소문청사도 있고 무교동청사도 있고 그러면 저희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서울시청 신청사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곳을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지도 표시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위치 정보 보내기가 이쪽 주차장 쪽에서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서울시청 신청사 주차장으로 올 수 있는 지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어디에서 만난다는 것을 말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카톡에 여러 명한테 공지가 되니까 요거 하나로 카톡에 공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찾아오실 수 있게 카카오 맵도 적용이 되고요. 지도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택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연락처를 보내주고 또 약속 장소의 위치를 보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스마트하게 카카오톡 활용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신청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